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논옆에 이제 팥밭인데 지금 보시면 올해 물론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수분이 없어서도 못 크지만 지금 보면은 파농사를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에 묵은 파도 여기 조금 이제 심어 놓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요새 이거 봤어요. 이거 한달 전에 이제 파 모종을 심고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풀도 뽑아줘야 되고 돋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1m짜리 비닐 멀칭을 하시고 두세 줄딱 심으면 가뭄도 덜 타고 풀도 안 나고 또 팔을 속잎 나오는데 깊이 심으면 흰 부분도 길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봐서 이미 파 뽑아먹는 자가 지금 한 15일이 넘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 뽑아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억식의 파농사를 지으니까 지금 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지금 멀칭을 안 하니까 수분 증발이 돼가지고 이제 파가 더 수분이 없어서 못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풀이 무지하게 나가지고 풀 맨날 매줘야 되고 또 이건 돋지 않으면 흰 부분이 안 생기니까 또멜 때마다 조금씩 돋워줘야 되고 굉장히 농사를 어렵게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주 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파는 봄에 심을 때는 이제 마늘 비닐로 멀칭하시고 이제 보이게 심어서 걸러서 뽑아서 잡수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6월 이후로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심은 경우는 다 뽑아 드시던지 팔고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장마 전에는 1m나 1m 20짜리 비닐 멀칭을 하시고 두 줄이나 세줄 심으면 가운데 거 먼저 뽑아 잡수고 양쪽에 두줄 키우면은 걸음 뒤 비울 때마다 비료 고랑에다 뿌려주면 고랑에서 비료가 녹아 들어가 가지고 대파가 잘 빨아먹고 엄청 잘 크게 됩니다. 그리고 파는 반드시 이 석회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회나 용성인비를 내셔야 이 파가 크면서 떡잎도 안 되고 잘 크게 됩니다. 이 파도 분을 실어야 뽀얗게 돼야 이파리도 좋고 파가 잘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석회 성분이 부족하고 산성 땅에서는 크면서 떡잎이 되고 잘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파는 초기에 그 고자리파리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모종을 사가시면 땅속에도 물론 입재를 넣지만 판에다 꼭 뿌리셔서 이렇게 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오늘 비가 조금씩 오니까 이제 비를 맞으면 조금 이제 나아지겠지만 벌써 지금이 5월달인데 오늘이 벌써 5월 28일인데 5월도 다 갔는데 이제는 파가 이 정도밖에 못 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농사 지으시면서 꼭 석회 뿌리시고 이제 가능하면 비닐 멀칭 하셔서 파를 심으시고 이렇게 헛골 타고서 이렇게 심는 거는 굉장히 여러모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웃집 논 옆에 파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지시면서 좀 참고로 하여 주시면 농사 짓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